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소환 통보도 없이 스스로 검찰에 나왔습니다. 이 유튜버는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. 쯔양은 공갈 혐의로 이 유튜버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정혜진 기자입니다.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활용해 소속사로부터 5,5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재혁 이준희 씨. 검찰의 자진 출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.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님, 그리고 쯔양님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. 그러면서도 자신이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, 그 금액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.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가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퍼지지 않도록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계약을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씨는 기자회견 뒤 음성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자칭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 조사는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. 쯔양 측 변호인은 쯔양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며 이 씨를 포함해 유튜버 4명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쯔양 씨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쯔양 측은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. 유튜버들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버 이 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